이 형의 매우조차 넘어서는 그 에너지. 구멍이 없었어요, 여기에서. 액션이 많아서 놀랐어요. 젊은 친구, 인사사 게임 동해.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일 아트. 네일 잘하세요. 나를 찾아주고 어떻게 기대하고 계세요? 되게 오랜만에 찍는 거잖아요. 14년 만에 스트림 볼게요. 전작들이 워낙 유명한 것들이 많아서 이 형이 찍는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주목을 많이 받는. 홍경장이 어떻게 나올지가 되게 궁금해요. 동편 역할 참 많이 하시네요.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는데 약간 다 다른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이끼 느낌도 되게. 맞아. 우리나라 스릴러 느낌. 시골 스릴러. 시골. 같이 일하는 건 어때? 주말엔 같이 윤수 찾으러 다니고. 신고하셨잖아요. 나는 이 형의 연기가 살아있어요. 그런 악에 바치는 연기 하실 때 나가시는 복수하고 이런 참다 폭발하는 연기. 네. 제 생각에는 꽤 쉬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머니로서 하시다 보니까 더 이런 연기를 깊이 있게 하시게 되지 않나. 이 형이 이영희 배우와 유재명 배우 약간 투톱된 영화라고 해도 약간 유재명 배우 연기 필모에서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은 느낌? 그냥 유재명 배우가 좀 각오하고 나온 느낌이 좀 있어요. 이번 연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그동안은 조력자의 역할이었다면은 이 영화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형의 배우조차 넘어서는 그 에너지. 마을 분들도 연기 정말 잘하시지 않아요? 맞아요. 그 여자분이 정말 짜증나게 연기. 누구요? 맞아요. 누구 하나 이제 구멍이 없었어요, 연기에서. 실종 아동이나 실종 사회문제나 이런 거 컷팅을 잘 해서 이야기를 풀어낸 거? 은근히 액션이 많아서 놀랐어요, 후반부에서. 이 형의 포스를 기대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아주 만족할 만한 영화. 친절한 금자씨의 이 형의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메시지 좀 명확한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뭔가 허술한 구멍 없이 어쨌든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 배우들이 보여주는 연기도 기대 이상이어서 주변의 지인들이 이 영화 어땠어? 라고 물어볼 때 추천할 수 있는 영화. 11월 27일 날 많이 보세요. 네. 11월 27일 나를 찾아도 문화의 날 아닌가요? 문화의 날. 문화의 날. 5,000원에 볼 수 있는 날. 바로 오늘부터 한 달 후에. 오늘 빨리 보셔야 돼요. 스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